안녕하세요. 유산아 가족 여러분, 김하연입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할 수 있도록 이완 요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은 배 위에, 한 손은 가슴 위에 얹어봅니다. 마시는 숨에 배를 넓게 부풀려보고 가슴도 부풀려보고 내쉬는 숨엔 가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숨이 빠져나가 복부를 등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봅니다. 마실 땐 배부터 채워지고 가슴, 등까지 넓어져요. 내쉴 때는 위에서 아래로 호흡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양손에 닿아져 있는 몸을 느끼면서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을 편안하게 느껴봅니다. 숨이 느껴진다면 이제 양손을 무릎 위에 두고 몇 차례 더 호흡을 바라봅니다. 차분해지는 호흡만큼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이제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 깍지를 가볍게 끼우고 마시는 숨에 허리를 길게 가슴을 넓게 시선 점점 하늘로 펼쳐보고 팔꿈치도 활짝 열어내볼게요. 내쉴 때는 팔꿈치는 모아보고 등을 동그랗게 복부 밀어 넣어주며 턱은 쇄골 가까이 가져와 봅니다. 반복할게요. 마시면서 골반을 앞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며 복부와 가슴, 턱끝까지 펼쳐내보고 내쉬는 숨 꼬리뼈부터 말아 등을 동그랗게 넓게 펼쳐주며 팔꿈치는 배꼽 가까이 조금 더 웅크렸다가 마시는 숨에 몸의 앞면을 서서히 펼쳐 들어 올려보세요. 시선 자연스럽게 천장 멀리 바라봅니다. 처음보다 조금 더 가슴과 팔꿈치를 활짝 열어냈다가 내쉬면서 척추를 수직으로 곧게 세워 양손 편하게 풀어놓습니다. 이제 오른 다리만 바깥쪽으로 뻗어 반박쥐 다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두 엉덩이는 바닥에 잘 가라앉혀 놓은 상태로 양손 골반 잡아볼게요. 엉덩이 바닥, 골반 수평 유지. 오른 다리는 멀리 뻗어 발바닥을 밀어놓습니다. 여기서 양손만 만세. 엉덩이는 바닥으로 가라앉히고 두 팔은 더 하늘 위로 뻗어올려 상체를 늘려주세요. 여유가 된다면 양손은 깍지를 끼워 손바닥 하늘 향해 밀어올려 봅니다. 네, 골반에서 오른 다리 계속 멀리 뻗어주고 골반에서 상체 하늘로 멀어지게 깍지 낀 손, 팔꿈치를 더 펼 수 있게 밀어내 볼게요. 이제 손을 편안하게 무릎 위에 풀어두고 한 손 한 손 골반 앞 바닥에 내려놓아 볼게요. 엉덩이 뜨지 않는 선상 손 앞으로 걸어 나와서 양손 주먹을 탑 쌓듯이 포개서 그 위에 이마를 얹어 놓아 볼게요. 혹시 주먹도 좀 낮게 느껴진다면 쿠션 위에 머리를 얹어 두셔도 좋습니다. 상체인 긴장을 더 편하게 풀어 놓아 보고 여유가 된다면 오른 다리는 천천히 더 뻗어내 볼게요.
이제 상체는 살짝 올라와서 오른 다리 쪽으로 걸어가세요. 오른팔은 다리를 밀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열어 왼팔은 귀 옆으로 뻗어줄 거예요. 계속 엉덩이는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로 다리 안쪽을 밀어 가슴을 정면으로 열어주세요. 왼팔은 여유되는 만큼 귀 옆으로 쭉 뻗어내 볼게요. 많이 안 가도 좋으니 편하게 한숨 한숨 느껴봅니다. 이제 마시며 돌아 올라오고 내쉬며 왼손 엉덩이 옆 바닥을 짚고 오른손 골반 잡아 골반을 앞으로 위로 들어 올려 볼게요. 오른쪽 팔은 귀 옆으로 쭉 뻗어서 오른쪽 발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펼쳐봅니다. 계속 엉덩이에 힘을 좀 써 골반을 계속 앞으로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여유가 된다면 가슴을 점점 하늘로 부드럽게 열어내 봅니다. 점점 두 가슴과 얼굴이 하늘 방향으로 두 발로 바닥을 밀고 엉덩이로 골반을 좀 더 밀어 펼쳐내 줍니다. 잘하셨어요.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 편히 비워냈다가 다리를 바꿔볼게요. 이제 왼쪽 다리를 펼쳐 앉아줍니다. 두 엉덩이 일단 바닥에 잘 눌러져 있는지 확인해주고 양손 골반 잡아줍니다. 골반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준비가 되면 양팔을 하늘 위로 뻗어 올려볼게요. 마실 때는 상체를 더 위로 길게 펼치고 내쉴 때는 두 엉덩이를 더 바닥 향해 가라앉혀주세요. 여유가 되면 깍지손 만들어 손바닥을 천장 향해 팔을 더욱더 팽팽하게 위로 펼쳐 올려봅니다. 왼다리도 서서히 더 뻗어내 보세요. 처음처럼 부드럽고 여유롭게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제 양손을 편하게 풀어두고 두 팔 잠시 이완했다가 한 손 한 손 앞쪽 바닥을 짚어주세요. 쿠션에 이마를 얹어도 좋고 주먹을 탑쌓듯이 쌓아 그 주먹이 이마를 얹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상체는 편히 이완하고 왼쪽 발은 가능한 만큼 멀리 밀어서 다리 뒷면을 시원하게 펼쳐주세요. 들어오는 자극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이제 상체 반 올라와서 왼쪽으로 걸어갑니다. 왼팔 다리 안에 걸어놓고 다리 안에 밀면서 마시며 가슴을 바닥에서 멀어지게 열어낼게요. 내쉬며 왼팔은 귀, 오른팔은 귀 옆으로 쭉 뻗어내 봅니다. 오른쪽 하체는 더 바닥으로 가라앉히고 오른쪽 손끝은 내 하체에서 더 멀어지게 내쉬는 숨마다 뻗어내 보세요. 오른쪽 옆구리 전체를 느끼면서 크게 호흡 한 번 더 쉬었다가 마시며 올라와 내쉬며 오른손 바닥을 짚고
자, 엉덩이를 들어 올려 옆구리부터 쭉 늘려 왼팔을 멀리 뻗어줍니다. 두 발로 땅을 밀어 골반을 좀 더 바닥에서 멀리 들어 올려주고 여유되는 만큼 가슴을 밀어 올리며 천장 향해 돌려볼게요.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서서히 전신을 열어내 봅니다. 골반 앞쪽, 배와 가슴, 팔끝까지 시원하게 펼쳐내 보세요. 이제 마시며 돌아오고 호흡 편하게 비워줍니다. 이제 오른 다리도 바깥쪽으로 뻗어 박쥐 자세 다리 모양을 만들어주고 다리 간격은 여유되는 만큼 넓힐 거예요. 발끝 10개가 다 하늘을 향한 상태를 만들고 엉덩이 바닥에 눌려있는 상태에 인지합니다. 허리를 쭉 펴면서 손 앞으로 다리가 앞으로 말리지 않게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허리만 앞으로 길게 빼서 쿠션에 머리를 대거나 주먹을 쌓아 그 위에 머리를 얹어 놓습니다. 상체 편안하게 이완해 두고 다리는 여유되는 만큼 길게 펼쳐보세요. 내 골반에서 뒤꿈치가 멀어지는 걸 느끼고 발바닥은 벽을 밀고 있다 상상을 하면서 발끝은 좀 더 몸쪽으로 당겨와 보세요. 좋습니다. 한 손 한 손 바닥 짚어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엉덩이 들썩들썩 바닥에 잘 눌려져 있는지 확인하고 엉덩이 딱 누르면서 양팔 하늘 위로 만세 해볼게요. 마시며 등을 한번 폈다가 내쉴 때 왼쪽으로 서서히 몸을 기울여 왼손바닥 오른팔은 귀 옆으로 쭉 뻗어둡니다. 많이 기울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꽉 눌러둘 거예요. 두 다리를 뻗고 오른 힙을 땅에 눌러내린 상태에서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만큼 상체에 기울여줍니다. 마시며 위로 올라왔다가 내쉬며 반대쪽으로 서서히 기울여주세요. 왼쪽 엉덩이가 뜨지 않는 선상 내가 원하는 만큼 기울여주세요. 가슴도 하늘 향해 한 번 더 열어주고 이제 마시며 하늘 위로 상체를 다시 세웠다가 내쉬며 양손 합장, 합장한 손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합장한 손을 가슴 앞에 가슴으로 호흡을 느껴봅니다. 좀 가벼워진 상체와 하체 그리고 마음을 느껴볼게요. 이제 양손을 풀어 뒤에 바닥을 짚고 골반을 말아 양손으로 다리 바깥을 감싸 무릎을 접어 두 다리를 모아볼게요. 이제 가능하면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펼쳐주고 양손은 다리를 안에서 바깥쪽으로 두 다리를 조일 수 있게 사용해 봅니다. 다리는 모은 상태로 마시며 상체 앞으로 길게 펴주고 내쉬며 서서히 내려가 볼게요. 파스치모타나아사나. 상하체가 서로 가까워집니다. 힘들다면 무릎을 좀 굽히고 하셔도 괜찮아요. 깊은 호흡과 함께 상체와 하체 앞면이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마무리를 하듯 더욱더 편하고 느리게 숨 쉬어보세요. 이제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며 반듯하게 앉은 상태로 마무리해 볼게요. 유산아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